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네, 이번에 작업할 칼이고요. 이칼 같은 경우는 흉 중식도입니다. 이칼 날끝을 보시면 잔니 나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 부위 큰 이나감도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 부분도 보시면 네,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잔니 나감이 보입니다. 이런 이나감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서 단단한 재료를 손질하셨거나 아니면 도마, 단단한 도마에 재료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이런 잔니나감이 칼에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 흉 중식도 같은 경우는 이전 동영상에서 보신 그 중식도와는 조금 다른 수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전 중식도 같은 경우는 잔니나감이 거의 없었고 큰 이나감만 있었기 때문에 칼을 조금 예리하게 사용하시다가 한 번에 큰 이가 나간 부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잔니나감도 있고 큰 이나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얇은 날보다는 약간은 두께가 있는 그리고 강한 날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사용하시기 좀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날끝을 매우 얇게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날선을 다시 정리하고 바로 날끝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지금 다마스커스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다마스커스 무늬는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거쳐 바로 생산되는 그런 무늬로 다시 복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슛 마크 그리고 간단한 제원과 모델명이 적혀 있는데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슛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 표면을 다시 재생하고 만들어내는 화학적인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마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굳이 이 표면을 재생하면서 마크를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표면을 다시 재생할 예정은 아니고요. 다시 정돈하고 재생하지 않고 날끝만을 정돈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연마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날 같은 경우는 최초로 라인을 다시 만드는 150번대 다이아몬드 숫돌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아지 숫돌, 중국 숫돌인데요. 이 숫돌로 연마면을 다시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연마면을 만들 때는 이 400번대 숫돌과 다이아몬드 숫돌 150, 600 이렇게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될 예정이고요. 연마면까지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1000번대 나니와 숫돌, 초세라 나니와 숫돌을 이용해서 연마면을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가볍게 5000번대 이니 흑막을 거친 다음 10000번대 마감 숫돌로 최종 날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숫돌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숫돌 같은 경우는 나니와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숫돌이고요. 착화 방식의 다이아몬드 숫돌과는 조금 다릅니다. 숫돌은 레진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600번대의 숫돌입니다. 지금같이 연마면이 좁고 경도가 높은 칼일수록 이 숫돌에서 연마하시면은 빠르게 날을 만드실 수 있고요. 이 숫돌은 400번대에서 1000번대 사이에 잠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숫돌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다이아몬드 150번대입니다. 날은 수직으로 세워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약간은 사선 대각 방향으로 움직이셔도 되는데요. 이 대각 방향으로 움직이실 때는 날끝이 얇은 칼은 날끝이 이 숫돌에 걸리면서 지금 큰 이나간과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해서 맨 처음에는 수직 방향으로 날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나감이 거의 다 잡혔는데요. 이 기본 날, 약간은 라운드 있는 날에서 빠르게 수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일자인 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 이나감, 이 조금 남은 이나감을 잡아가면서 다시 약간은 이렇게 라운드 부분을 다시 만들어 줄 예정이고요. 이나감은 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 정확히 날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 날끝을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정돈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부분까지 다 마저 작업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날 정리가 끝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 부위인데요. 이곳 부위 큰 이나감이 지금 현재 조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수공 연마 같은 경우는 기계 연마와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 정확히 맞춰가면서 날끝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하단부, 이 아랫부분까지 불필요하게 연삭해서
칼폭이 줄어들면서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연마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공 연마는 작업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칼 컨디션이나 칼 수명에 있어서는 기계 연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 나간 부분은 이 부분까지 완전히 작업하고 연마면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부분이 몇 번 만에 왕복 연마로도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식도 연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연마하는 방법, 기존 그대로죠. 다른 양식도와 같이 이렇게 연마하는 방법이 있고, 칼을 뒤집어서 숫돌과 칼을 십자가 방향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연마하는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기존 방식 이대로 연마해내는 방식은 칼을 지탱하는 핸들 부분과 그리고 엄지파지, 검지파지, 그리고 손가락의 파지로 인해서 칼의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왕복 움직이실 때 이 칼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뒷방향으로 돌려서 연마하시게 되는 이 방법은 엄지파지를 뒤쪽에 붙이고 각도를 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지와 중지를 앞쪽에 모아서 칼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은 이 손목과 같이 이쪽도 핸들 반대 방향도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건데, 우선 손이 숫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 부분, 그리고 한 부분, 그리고 한 부분 연마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쪽 파지되는 반대편, 핸들 파지의 반대편 손이 숫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칼이 이렇게 약간의 힘으로도 이 부분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쪽 핸들 반대쪽에 있는 이 손을 숫돌 안쪽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칼등 위쪽에 올려서 각도를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낮은 저입도 그리고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갈릴 수가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이 닿는, 이렇게 닿는 이 느낌의 기준점을 잡으시고 엄지손가락을 같이 미는 게 아닌 엄지손가락이 약간 띄워서 숫돌에 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래야 엄지에서 피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지 그리고 이 연마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유는 각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기고 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울렁임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당겼다 다시 미는 과정에서도 평소 칼 파지 방법,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이 파지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마 방법을 이 방식보다는 중식도 같은 경우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돌과 십자가 방향으로 두고 연마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기존에 계속 사용하셨던 분, 이렇게 연마로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대로 계속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존 방식대로 칼을 연마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각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칼폭이 넓은 칼일수록 이 칼등 이 높이로 각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5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15도로 칼을 이렇게 맞춰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 3개의 높이 아니면 동전 2개의 높이가 아닌 동전 5개 정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날 끝이 강한 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날, 한쪽 날 15도, 반대쪽 날 15도 주는 게 날을 좀 더 강한 날을 사용하시기 좋은데요. 이 칼등 높이로 각도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기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 칼 뒤쪽에 넣을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넣어서 각도를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등이 올라오는 이 높이를 기억하신 다음 연마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이아몬드 숫돌 150번대 이 숫돌에서 현재 날 연마면 작업이 끝났고요. 네, 그리고 중국산 숫돌 400번대, 이 중국산 숫돌도 그렇고 초세라 숫돌, 그 다음에 초마감 숫돌, 흑막 숫돌, 그리고 다이아몬드 레진 숫돌 모두 마찬가지로
물에 장시간 담가두실 필요는 없고요. 사용하실 때만 물로 가볍게 뿌려서 사용하셔도 되고, 똘 연마즙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만 아니면 10분 정도만 이렇게 물에 담갔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00번대의 나니와 다이아몬드 스톨, 에진 다이아몬드 스톨이고요. 이곳에서 연마면을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고 이 날 끝에 남아있는 버라고 하는데 이 칼밥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이 숫돌을 가볍게 이용해서 정리해주고 천입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이 칼밥 찌꺼기가 마치 날처럼 남아있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날을 만들었을 때 날 끝이 쉽게 무뎌질 수 있고, 칼밥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인화감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입도 이전에 이런 불필요한 칼밥들을 제거해주시고 천입도 이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천입도 스톨이고요. 이 스톨에서는 실제로 이 칼이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날이 만들어지는 스톨입니다. 네, 오천입도 스톨이고요. 오랫동안 연마하실 필요는 없고 날 끝을 가볍게 쳐낸다 정도로만 연마해 주시면 굉장히 날카로운 날이 만들어집니다. 연마면이 넓은 칼이면 연마면을 함께 연마해 주셔도 되지만, 지금같이 연마면이 좁은 칼은 몇 번의 왕복 연마로도 날 끝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오래 연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입도 숫돌에서 연마하시면 연마각이 흔들리고 날 끝이 연마즙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면서 날이 오히려 안 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입도 숫돌이고요. 이곳에서 최종 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천입도 숫돌과 마찬가지로 가볍게 날 끝만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연마하시지 않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날 끝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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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3회면 3회, 3회면 3회, 그리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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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 끝을 정리해 주시면 최종 날 끝이 완성도 있는 날 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할게요. 네, 이렇게 최종 작업이 끝났습니다. 날끝 같은 경우는 입도가 뭐 2000입도, 5000입도 결정해서 뭐 마무리하시고 재료를 선진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칼을 수리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마감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입도를 좀 더 올리고 날끝을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위쪽에서 높은 입도에서 낮은 입도로 내려오긴 쉽기 때문이고요. 낮은 입도로 제가 마무리해드리면 높은 입도를 사용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여러 단계에 거쳐 다시 재연마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높은 입도로 날 끝을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이를 자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감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가죽이나 이런 곳에 연마제를 발라주시고 가볍게 이렇게만 한 4회 정도만 마무리를 해주셔도 날 끝이 정돈이 조금 더 잘 마무리가 됩니다.
저렇게 좁은 거를 사용하시는 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이런 판에 가죽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양면으로 거친 부분과 고운 면을 나눠주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마무리는 되도록이면 10회 이내에서 끝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 연마하게 되면 가죽이나 나무, 종이 등에서 연마면을 타고 올리면서 날 끝을 조금 더 고각이고 대한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회 이내에서 끝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 횟수는 약 왕복 5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종이를 잘라보면 네, 쉽게 잘려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연마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약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색깔이 틀린 것을 보실 수 있어요.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이거는 산입니다. 다마스커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2 염화철로 이렇게 표면을 정리한다고 아시는데, 제품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제2염화철을 다마스커스 무늬에 사용하시면 다마스커스 무늬가 뿌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정과 그리고 밝은 실버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뿌연 그런 다마스커스 무늬가 만들어지고, 장시간 두셨을 때는 강철과 연철 중 연철이 파고들어가면서 단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염화철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칼에 한번 테스트를 조금만이라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